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대표인 크리미널 IP에서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이제 검색을 하고 난 뒤에 요 정보들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범죄자 IP나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범죄자 IP한테 이제 노출이 되면 어떤 포트들이 열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혹시나 취약점들이 있다면은 그 정보를 가져가서 추가적인 공격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의 도메인 정보들이 크리미널 IP나 쇼단이나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오히려 이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제 스캔을 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 목적으로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치를 보시면은 이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서치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 도메인을 내가 검사를 하고 싶어요.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여기에서 오신트에는 아직도 공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새로운 어떤 도메인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이게 등록이 미리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퍼블릭만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트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 값들은 항상 이제 공개가 되는 격인데, 요번에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범죄 IP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자기들만 그 결과 값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물론 요것을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크레딧 정보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스타트를 해보시면은 어차피 결과 값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자기들만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할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프라이빗하게 이런 스캔 과정들, 그 다음에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어떤 포트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취약점들이 혹시나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가, 요것들을 대신해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값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안전한 거, 제가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보았던 그런 블로그의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요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크리미널 IP가 이번에 유료로 전환이 됐지만은 또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어떤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보안 관제를 하든 침해 대응을 하든 또 아니면 보안 담당자를 하든 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포트 스캔이나 그다음에 버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취약점 도출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